지난 주말 개막 이후 두 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수원원정 2연전이었습니다. 무려 15년 만에 삼성이 개막 2연전을 모두 쓸어담은 건데요. 승리만큼이나 짜릿했던 건 경기 후반부 삼성 팬들이 다 같이 불렀던 돌아온 응원가 엘도라도였습니다. 서권 기자입니다. 2024 시즌 KBO 리그 삼성의 개막 경기가 펼쳐진 수원. 8회에 이르자 원정 응원석이 들썩입니다. 삼성의 왕조 시절 승리와 함께했던 대표적인 응원곡 엘도라도가 돌아온 겁니다. 2010년대 초반 삼성이 우승이 익숙하던 시절 8회 삼성의 공격을 앞두고 울려 퍼졌던 이 곡은 4년 연속 통합 우승의 순간을 장식했습니다. 시민운동장을 떠나며 왕조의 시대는 끝났고 라이언킹 이승엽의 은퇴식이 펼쳐진 2017년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더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엘도라도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엘도라도라는 응원가를 다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 응원가를 매일 부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렬 단장 부인과 함께 추진됐던 프로젝트. 저작권 문제로 한동안 쓸 수 없던 엘도라도의 귀환과 함께 삼성은 2연승을 달렸습니다. 수원에 이어 잠실원정 3연전을 앞둔 삼성. 다가오는 금요일 대구에서 7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질 예정인 엘도라도. 이번 시즌 대구 홈 개막전이 기다려지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